할렐루야. 저는 스리랑카 선교사입니다. 스리랑카가 어디냐 하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 제가 1991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 선교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종탑 앞에서 두꺼비가 올라가기 대회를 합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구경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꺼비들한테 어림도 없지 어떻게 해서 높은 종탑으로 올라가 분명히 실패하고 말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두꺼비들이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오르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 구경꾼들이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아주 힘들어 보이는구만. 종탑 꼭대기까지 오르기는 걸렀어. 아주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두꺼비들이 맥이 빠진 채 오르기를 중단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모든 중도에 모두가 경기를 포기할 때에도 끝까지 오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마리의 두꺼비만이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과 두꺼비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꺼비가 그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승리했는가, 그 비결이 무언가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가지 비결밖에 없었어요. 그 두꺼비는 김어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에는 세상과 내부의 어떤 비난과 그 야유와 의지를 꺾는 세상 소리들에 대해서 스스로 기머리가 된 어떤 노아와 그는 120년 동안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한 자들의 그 삶의 계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흔들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부르시는 그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분의 약속과 소명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그 약속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삶이 영적인 추수를 맺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무명의 헌신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무리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스리랑카의 선교를 이해를 하고 그 스리랑카 선교가 놓인 자리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서남아시아의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스리랑카를 바라보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또 불교의 지배와 힌두교와 이슬람 세력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박해받는 연약한 약자가 되어서 생존에 급급했던 그런 기독교의 상황, 그런 종교적인 맥락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렌즈가 스리랑카 선교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싱할라족과 타밀 간의 종족 충돌이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 내전의 상처와 내전에 따른 정신적이고 영적인 트라우마가 사회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해석하는 렌즈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선교사가 툭 떨어집니다. 현장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민 가듯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잘 듣는 태도가 뭐냐면 자세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팔짱을 낍니다. 이게 경청의 표시예요. 한국 사람은 금방지게 설교를 하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 어른이 가르치는데 하면서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이것이 그 사람들은 내가 경청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예스예요. 이게 노는 조금 더 심합니다. 이걸 잘 분별해 예스를 알고 노를 알지 아무리 설교를 해드려도 예스는 한데 고개는 끄덕 옆으로 끄덕끄덕 노예. 이거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가 혼동스러운 겁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나오시면 이 싱할라족은 흰색은 장례식이 오늘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장례식 때 흰색을 입어요. 그런데 이 따밀 사람들은 흰색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순결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표시예요. 그래서 어느 따밀교 교회 가면 교회당이 전부 다 흰천으로 다 이 무당집처럼 내려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따밀 교회에 가면 어떤 때는 오늘 누가 죽었느냐고. 왜냐하면 싱할라 교회들은 다 그렇게 표시하면 오늘 누가 죽었다는 표시니까요. 그런데 따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는 표시입니다는 그 문화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스리랑카는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싱할라와 따밀어와 영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다 보면 조그만 50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영어를 사용해야 되고 싱할라를 사용해야 되고 따밀어 통역해야 됩니다. 언어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언어 속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탁탁탁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교의 견제하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라는 과제가 존재하는 곳이 스리랑카입니다. 인구 2200만 명의 남한의 3분의 2 크기에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삶의 환경이 급격한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선교지의 삶의 이야기와 선교의 이야기와 그 경험과 사물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 바라보는 해석과 현장에서 바라는 해석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요 정도 건물만 해서 굉장히 매가 처지죠. 거기는 상상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선교사들은 조그만 50명이 그것도 조그만 10평도 안 되는데 50명, 60명이 꽉 붙어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초창기 초임 그 선교사로서 제1세대 한국 선교사로서 스리랑카에 9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이제 25년 됐죠. 그 30년 근간이 다 된 셈인데요. 그 한국 선교사가 스리랑카에 들어갔던 1990년대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스리랑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서구의 대리인입니다. 스파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가 스리랑카 입국하던 초기에는 또 내전도 크게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거리에서 근무 검색을 합니다. 어떤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있으면 신고를 하고 잡아갑니다. 특히 따밀 사람들의 목회자가 모였을 때는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북부와 동부 지역을 그 따밀의 반군이 있는 지역들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다행히도 정부의 후원을 받고 선교사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자들의 후원을 받는 선교사라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했을 때 30년 전 1990년대에는 다 서양 선교사이지 동양 선교사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양 선교사가 거기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참 낯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 한국 선교사 입국 시기에 스리랑카는 영적인 운동이 그 지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선교사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 몇 명 없었습니다. 지금 3년 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내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미만의 선교사들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온 선교사는 두세 명밖에 되지를 않죠. 그 다음에 10년차 간격을 떨어져가 다른 중간 선교사님이 조금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옛날에 스리랑카나 한국을 봤을 때 가난하다는 말을 거지 같다는 말을 코리안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였어요. 영국의 용병으로 6.25 때 참전한 그 한국의 인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지 같다는 말, 코리안 같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코리안 거지 같다는 코리안이 왔으니까 근데 한국을 몰랐죠. 지금은 제일 가고 싶은 나라 한국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사역을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인종차별 받는 겁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해, 언어도 부족해, 잘생기지도 못해, 존경할 마음도 별로 없어. 동기의식보다는 이 한국 선교사를 조금 봐주긴 하지만 밑으로 보려고 하는 그 태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그 양면적인 성격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리랑카 이야기를, 스리랑카 말로 대화를 하면 그 사람도 영어로 답을 합니다. 끝까지 영어로 답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지 언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과 또 영어를 한다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외국 자본과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선교에 있어서 압박을 주는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 한국 크리스천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관대한 겁니다. 퍼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선교사의 이 관대함을 이용해서 속이는 일도 발생을 하고 때때로 한국 방문팀의 관대함이 남용되어서 불교에서는 비윤리적인 개종을 한다고 비난의 재료로 한국 사람의 그 관대함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가 잘하는 건 그런 관대함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매우 힘든 원시적인 환경에서도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족 갈등과 내전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중립성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 사람 너무 공격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사회가 하니까 또 타 문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부족하니까 그 열심히 부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에스트라 워크 일을 하게 만들면서 밀어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체력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어떤 한국적 열성과 또 문화적인 민감성의 결여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 세계관에서 뭐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다 선한 의도는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쌓는 동기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받을 때 God bless you 하는데 고맙습니다 안 합니다. 땡큐를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당신의 선물을 받으니까 당신은 그 공로를 받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지가 당당한 겁니다. 주면서 당당하게 받으면서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네 감사해야 되지.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네가 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은 불교권에서 자기의 공로를 쌓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그것이 지나쳐서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권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이해를 갖고 접근 상황에 따라서 접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서 한국 선교사가 서구 선교사는 다르게 무엇을 우리가 스리랑카 하지 않았느냐 하면 교단을 안 만들었습니다. 다 기존의 현지 교회 사역들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에서 한국 선교사의 공헌은 뭐냐, 스리랑카 현지 교회 사학자들이 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쇠락하고 추락하는 스리랑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영구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서 한국 선교사가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사회학자가 그 사회분석적인 그 통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가만히 놔둬도 교회는 망한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예언을 한 그런 시점에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이기심이 없는 희생과 심지어 열대의 위험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그 헌신은 스리랑카 교회와 스리랑카 크리스천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경영함을 가지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성육신적인 삶을 산 그 모습은 성우 선교사들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그 자리에 선교사들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처럼 선교사는 돈은 없었지만 몸으로 때우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갖고 투쟁하는 일들이 초기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를 아는 것은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어떤 지식과 이성적으로 신학적인 교정을 하는 그런 신학에 들어가서 많이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그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현장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마약 중독자를 치유시키는 일과 성경 교육을 통한 훈련원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드의 교회가 생산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현장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힘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스리랑카 교회가 추락이 아니고 새로워지는 틀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했다 하는 것에 스리랑카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리랑카 교회 사학자의 평가를 통해서 30년이 되지 못한 한국 선교사의 스리랑카 사역에 대한 평가는 침체되고 소멸해가는 스리랑카 교회에 부흥의 물결을 불러오는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그 평가, 스리랑카의 최고 학자 교회 학자들의 그 평가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한 공백을 남깁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서 진행되는 한국 선교사의 사역이 동일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스리랑카 교회에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저희는 이야기하면 내가 선교사역의 뭔가를 그림으로 다 보셨죠? 그림으로 보셨는데 스리랑카 교회의 변화가 30년 동안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은 불교는 불교 사회학자들이 기독교 내버려둬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30년이 지나서 불교 사회학자들의 그 예견과는 다르게 교회는 그 0.5%에서 2%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 주류 교단들이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하느냐, 내가 선교사로 가니까 현지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개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 일으킨다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말라고, 현지 교회가 선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는 필요 없다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류 교단들도 복음 전도와 복음적 선교를 수용하고 전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도 일하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스리랑카 교회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집사님 왜 선교하느냐고 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리랑카 교회가 그랬습니다.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타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현지의 기존의 그 식민지에 찌들은 그 교회들을 쇠락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상태, 전도하면 안 돼, 교회 개척하면 안 돼,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 교회의 죽음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 그 교회 체질을 바꾸는 것이 선교사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주류 교단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종교에 각자 신실하게 믿고 사는 자들의 모든 구원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는 필요 없고 자기 종교에 충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를 억압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식민지 때의 유산으로 세워진 주류 교단들이 교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잡초라 교회라고 하는 뿌리 없는 교회라고 비판을 했던 그 독립교회들이 하나님의 승에 오순절 교단이 제일 큰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역전을 한 겁니다. 주류 교단 숫자 다 모아보도 오순절 교회 처치 어셈블리 오브 처치가 숫자 더 많은 거예요. 30년 만에 상황이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독립교회들이 끊임없이 개척되어지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 조그만 열정을 가지고 개척하는 사역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를 트레이닝 시키면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하러 옵니다. 신학교는 가기에는 이미 나이는 늦었고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 이래 헌신한 그런 교육
사역자들이 이제 많은 선교사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다. 3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자살, 폭탄, 테러, 통행금지, 단전, 단수, 쓰나미로 6만 명이 2004년 12월 26일에 한순간에 수장된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발빠르게 구호활동을 하고 미주에서도 김정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스리랑카의 구호사역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쓰나미 때 현지 교회와 함께한 구호사역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서 교회로 들어온 새로운 신자, 현지인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에서 온 구호단체와 그 교회들이 가진 그 사랑을 다른 종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코리안 넘버원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세뇌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기초가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쓰나미 이후에서 사회심리학적인 그 트라우마를 가진 싱갈라 사람들에게 불교는 불교 행사를 통해서 불교 정세에 익숙한 옛모습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적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은 공격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 긴장을 일으키면서 이 긴장은 다 기독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박해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고 스리랑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경험과 굳건하게 서가는 그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교활동도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세우고 주목을 받게 되는 외형적인 것이 세워짐으로 박해와 공격을 받는 데서 벗어나서 스리랑카는 어떻게 합니까? 뺏어갈 수 없는 것만큼만 일을 하면 됩니다. 큰 교회 지어놓으면 다 뺏깁니다. 큰 센터 지어놓으면 다 뺏깁니다. 적어도 뺏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정도로 해놓고 사역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스리랑카에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낼 수 없는 정도의 건물을 세우고 최소화시키고 내면적인 성장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제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소수 종족과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군부대가 금문소와 길거리에서 철폐되고 이제는 자유로운 이동이 북부의 내전 지역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그 복음화가 마치 익어가는 추수의 밭과 같습니다. 스리랑카 북부 도시들의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네트워크 시키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해서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하고 어린이 성경 캠프를 열어서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는 현장 사역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 아래서 저희들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25년 선교 사역을 가면서 지금은 어느 일이 바쁩니까? 일주일 중에 절반은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교육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훈련을 시키고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다른 도시, 다른 날은 다른 도시,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목회자를 네트워크 트레이닝 훈련이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 훈련이 일어나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 어린이 캠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서 찾아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즐거움입니다. 스리랑카에 놀 데도 없어요. 일하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스리랑카의 도시들을 입양하고 그 도시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지역 도시의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그 현장 선교사로서 저는 지금 그 일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은 도시 입양이 필요하다. 종족 입양이 아니고 한 도시를 입양하고 그 도시의 목회자들을 연합시켜서 훈련시켜서 플랜을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저는 5개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여력이 되는 그만큼 더 다른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동역자들이 있으면 같이 멘토링 시키고 현지 사역자들 멘토링 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 훈련은 제 아내가
현지 언어로 현지 성경도 번역을 했으니까요. 트레이닝 시키고 한 달간 교회에서 가르칠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걸 또 주고 또 그 실습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캠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에 눈이 똘똘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단기 팀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팀들은 목표를 가지고 단기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부부 도시에 집중적으로 그 도시에 와서 사역을 하게 하고 한 번 온 팀들은 매년 옵니다. 어떤 팀은 유스 캠프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교회 학교 사역에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그 학교 사역 복음화 운동을 합니다. 그런 팀들이 올 때마다 팀들은 오지 말라 해도 자기들이 앉아서 찾아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에 지금 일으켜주고 계시고 복음의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교회나 큰 건 없지만 상당히 이 네트워크로 본다면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1년 동안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온 학생들의 명단이 교회에서 다 올라옵니다. 한 지역 한 도시의 교회는 보면 1,500명 명단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선물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월급을 주는 거 없습니다.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격려를 하죠. 그러나 제가 원칙적으로는 돈을 아예 저는 100불씩 50불씩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고 없으면 일하자 하는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펀드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아이들한테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날들이니까 12월 달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에 기대하는 게 있죠. 그때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뭘 원하느냐? 옛날에는 가난한 지역에는 살도 주고 다른 걸 티도 사주고 설탕도 사주고 했지만 요새는 원하는 지역이 뭐냐면 아이들이 또 1월 초에 되면 학교를 가니까 공책이 필요하고 연필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차피 그건 또 사야 되니까 그런 돈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금을 대면은 이제 한꺼번에 도미로 사가지고 차로 해서 모든 교회로 다 분배를 시켜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연말에 가는 부담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시 입양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는 1시간,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옵니다. 굶고 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일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3시 반까지 해야 되니까 중간에 먹는 간식과 밥이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준비하라고 하면 그건 되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공해주는 한 도시에 그 공부할 때 주는 밥값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 하는데 밥도 안 주면서 여기 미팅에 참석하라면 참 오기 힘들잖아요. 밥은이라도 주어야 우리가 참석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미팅을 하고 교육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하고 사역자 교사들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어린이 캠프를 하면 하루 종일 할 것 같으면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면 다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각 교회가 어떤 그룹들이 한 도시를 입양하십시오. 그 도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복음화를 위한 그것을 준비하시고 도전하고 받아주고 기도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헌신하는 그 기쁨 원초적인 복음의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후원하는 교회의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